위클리 브리핑에 중요한 자료들이 좀 많은데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클리 브리핑을 네, 제가 지금 볼수 나와 없는 있습니다. 예. 일로 좀 땡겨 주시겠습니까? 제가 위클리 브리핑이 제가 다른 화면에 지금 이동이 됐기 때문에 예, 저 처음에 정상화의 어려움 뭐 이런 내용으로 일단은 했었는데.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을 거의 2년 동안 맞으면서 예. 미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정상화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상화로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우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화란 것이 지금 미국 경제가 세계 제1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지금 보통 뭐 지금은 이제 8월 달부터 지금 9월 달 넘어갈 때 이제 GDP 성장률이 이제 3%대입니다. 3.4%인데 그 전에는 4% 6%대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상으로 간다는 것은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프리팬데믹 상황으로도 돌아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미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S&P 500가 15%에서 많게는 뭐 어떤 섹터에 따라서 3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지금 한 2, 3% 많게는 한 4, 5%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1년에 내년에 15% 성장을 또 하겠느냐 이상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게 정상화입니다. 1년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도 1년에 7% 이상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성장률이죠. 근데 정상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성장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나 이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약간 스포일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느낌이라고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테이퍼링이 진행을 할 것이라고 몇번 얘기를 했고 또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될 겁니다. 다시 해서 이제 연준에서 채권을 더 이상 사주지 않을 것이다. 사주는 양과 비율을 줄 것이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미 발표가 된 건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FOMC에서 발표된 이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볼 때는 노이즈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결국은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내년에는 최소한 25 베이스 포인트는 이자가 올라가야 결국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때좀더 건강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어려운 것은 1년에 GDP 성장률이 디벨로핑 컨트리 개발도상국처럼 6% 7%씩 올라가는 것이 지속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직 기업이나 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는 지나갔다. 더 이상 아니는 것입니다. 그거를 꼭,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1년 어게인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는 보여드릴 자료는 없지만 제가 말로 설명했습니다. 2011년으로 기억해요. 그때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테이퍼링 때문에 여야가 굉장히 합의가 좀못 찾아서 시장에 엄청난 마켓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12% 정도 마켓 코렉션을 받았습니다. 아, 2011년에. 11년 전이죠. 지금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요. 데스링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국에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은 생소한 개념일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데스링이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 때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전쟁 상황이니까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전쟁 물자를 유럽에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이 쓸수 있는 이 The Department of 어디죠?
재무부 재무성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제한을 좀 두는데 국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바로 그냥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면 미국의 그 부채 비율을 늘려서 그만큼은 쓸 수 있게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은행에 내가 구좌에 내가 1억을 넣어놓고 쇼표를 다 끊어주는 거예요. 아, 너 1억까지는 마음대로 써 이거거든요. 무한으로 책임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돼서 지금까지 debt ceiling이 60여 차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여 차례 debt ceiling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debt ceiling은 미국에서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매년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매년 미국 국가는 60년부터 중간에 뭐 리세션도 몇 번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 미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실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중심 국가는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지금 4%대로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야의 불협화음이 있어도 단기적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옐런도 그랬고 재무성 장관도 그랬고 페드 연준 의장도 데슬링이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뭉착되고 지금 회복 속도나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지금 하키시한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막 이제 심리적으로 갈팡질팡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나아가셨다 올라갔다는 상황은 생각보다는 빨리 끝날 수가 있다.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거는 3, 4일 정도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이런 특수한 환경일 때 제가 생각하는 밸류 그 회사 기업 가치보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저는 들어갔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0% 중에 20%에서 25% 정도 캐시를 다시 에큐리로 전환한 시점입니다.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큰 조정이 올 수도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긍정적인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큰 시장이 오고 있다. 네, 그 대신 성장 속도는 예전 2020년이나 2021년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를 정상화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투자의 원칙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까지도 한 번에 압축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예. 네. 굉장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그죠? 지금 예. 연준에서 계속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제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그 연준에서 생각한 예상했던 그만큼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해서 안 떨어지면은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달러를 다시 수거를 해야 되니까 긴축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긴축은 어떻게 한다? 미국은 이자율을 높입니다. 테이퍼링이나 예. 뭐 이자율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시중에 있는 달러를 걷어들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영어로는 모나터리 팔러시라는 거죠. 모나터리 팔러시. 연준은 모나터리 팔러시 하는 데고 재무부는 그 재정정책. 재정정책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연준은 거죠. 금융정책.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안 잡아진 게 이게 큰 이슈냐. 아주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경제 얘가 정상화 그다음에 발전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근데 연준에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항상 미국 200년사에 계속 있어 왔고 특히 60년 지난 1960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있었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시는 문제 시장 경제가에서 그래서 우유값이 올라간다는 달걀값이 올라간다든지 뭐 식료품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특수한 환경일 때 그런데 올라가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연봉, 미국이라는 나라는 연봉이 있습니다. 그다음 시간당 그러니까 피가 있죠. 지금 시급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지속하는 한 미국의 기업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상은 꼭 주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올해 15불 받았으면 내년에는 17불, 18불. 그거를 기준점이 되는 것은 물가죠.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게 국민들이 살 수 있게 그만큼 올려주는 건데 앞으로 지금 제가 UPS하고 USPS 미국 우체국이죠. 우정국. 그 다음에 아마존을 대비해서 지금 시간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미국에 이민 오시고 싶은 분들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 경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단연컨 설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약간의 조정기에서도 항상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미국 시장 내년 전망 그죠? 내년에 이제 전망하는 벌써 약간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 시장 전망 2022년에는 예상되는 트렌드는 S&P 500 이제 경제 지표들이 지금 예상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각 은행별로 뱅크 아메리카라든지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저희 그 TD 아메리트레이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있죠.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예, 나오고 있죠. 이제 지금 이제 연말까지 S&P 500가 얼마가 될 그렇지. 것인가라는 것은 벌써 이제 나왔고 이제 내년 전망치들이 이제 나오는 2022년 예상되는 트렌드를 볼 때 P/E 레이시오가 지금 23, 24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P/E 레이시오가 약 17.5에서 21.5 정도로 해서 다시 해서 그 earning에 비해서 price point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정상화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게 정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17.5에서 21도 내란 거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정상화 3, 4%. 그러니까 2.5에서 한 3.5 정도의 GDP 성장률이 예상을 되나 S&P 500으로는 프리 팬데믹 상황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그래서 성장률은 2021년에 있었던 S&P 500의 성장률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내년은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그레이드 회사가 새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 제가 몇 개를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를 빼는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라는 것은 outperform에서 또는 그냥 마켓 퍼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켓 S&P 500 정도는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해서 모든 회사가 다 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새겨서 여러분이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솔직하게 설명, 다 그 가감 없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지만 약간 우려가 좀 되기는 해요. 그렇죠. 괜히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해서 갑자기 파고 나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게 다운그레이드가 됐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이제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회사가 아니라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10%였는데 6% 7% 떨어져도 다운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운그레이드 회사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월마트가 지금 발표가 한 게 있는데. 올해 지금 하반기에 15만 명을 뽑겠다라고 지금,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지금 캐셔 부분이죠. 이제 마켓에서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상,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으니까, 거기에 2만 명을 더 뽑아서 총 17만 명 정도를 뽑겠다라고 해서 올마트, 저는 물론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만큼 월마트에 보면 경제학자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7만 명이면 굉장히 많이 뽑는 겁니다. 요즘 그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고 UPS도 10만 명을 하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하이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 그 다음에 이제 USPS라고 우정국이라고 있어요. 우정국이라고 있는데 이 USPS가 한국말로 우정국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우체국. 우체국. 예. 그러니까 이 연봉이 새로 들어오는 인턴들의 연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좀 이따가 나오죠, 그죠? 예, 이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더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했고 보잉이 약 20, 30%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 그 이유는 또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좀 이따가 나오죠. 예. 2021년 기업 공개는 최대입니다. 지금 2021년의 기업 공개를 IPO가 765건이에요. 이게 IPO 스펙 직상장 다 합쳐서 예. 한 겁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야, 나왔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 상장 보통 12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1년에. 지금 765개입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수치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장은 할 때 주로 이제 인베스먼트 컴퍼니들 있죠. 그죠? 메이저 인베스먼트 골드만삭스. 그죠? 그다음에 JP 모건. 그다음에 뭐 월스파고.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인베스먼트 뱅킹 하고 있죠. IB를 하고 있죠. 지금 사상 최대의 2021년에 상장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왜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IB들이 제일 먼저 알 텐데, 물론, 과하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업 공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로 나왔던 기업들 중이 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제약,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 업, 제가 이제 주로 막 얘기했던 블록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클린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라든지 터스카니님 감사합니다. 예, 신경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써서 굉장히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 에너지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런 거가 좀 대략 많더라. 그런 얘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회사들이 최근에 왔는지 2주 동안에 상장된 기업들을 좀 쫙 뽑아놨어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 이제 블록버스터급 온라인 안경 패션. 왜 안경 패션이 블록버스터가 되느냐? 그것도 와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 공개 왜 중요한가? 오늘 나오죠. 네, 오늘 올라갔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유리한 두 기업을 제가 또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는 기업이지만 아는 예. 기업이지만 이게 예.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 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예,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직설적입니다. 마음에 두고 얘기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을. 그러니까 뭐 한 99%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